쇼유라멘, 돈코츠라멘, 미소라멘, 토리파이탄 라멘까지 그간 네 가지 라멘을 집에서 만드는데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샌가 라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일본 현지에서 더 특별한 스타일도 먹어보고 싶게 됐어요. 이곳은 규슈 구마모토의 텐가이텐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라멘 식당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여기 5분 거리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일찍 나왔는데요. 이미 주차장에 라멘 헌터들이 여러 도착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간만 영업합니다. 이 짧은 운영만으로도 건물과 주차장이 유지가 되나봐요. 돼지뼈와 닭뼈 더블 육수에 마늘로 펀치를 먹였다. 이게 오늘 먹어볼 라멘의 설명이자 구마모토 라멘 스타일의 요약입니다. 대체 마늘이 어떻길래 호들갑일까요? 11시가 되고 영업 중 간판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라멘 헌터들이 제 뒤로 늘어섰는데요. 미리 왔으면 미리 줄을 서야지 왜 여유일까 의아했는데 매장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카운터에 다닥다닥 붙어앉는 작은 가게가 아니네요. 원래 맛집은 메뉴가 단출한 거 아시죠? 메인 메뉴는 라멘 850엔, 매운 라멘 870엔 딱 두 가지 뿐이었고요. 친절한 직원분께 라멘 두 개와 사이드 메뉴까지 주문했습니다. 이곳이 규슈 전체 에서 손꼽는 라멘을 만들어내는 주방입니다. 돼지고기 차슈가 아주 정갈하게 썰어져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돈코츠 육수입니다. 딱 봐도 엄청 진하죠? 국물이 찐득해 보여요. 점장님께서 기다려보라고 삽을 뒤적거리시더니 돼지 두개골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름난 돈코츠 라멘 대부분이 돼지 머리뼈를 씁니다. 돼지 얼굴이 둥근 줄 알았는데 너무 길쭉해서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우린 뼈를 오른쪽 통에 옮겨서 한번더 우립니다. 그래서 국물 색깔이 약간 더 연하죠. 뼈도 이렇게 다 분리되고 부서져서 자라졌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작은 육수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뼈가 아니라 차슈가 끓고 있더라고요. 1, 2차 육수를 배합해서 완성용으로 쓰는 통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통 돈코츠 만드는 주방을 일본 현지에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니 몹시 영광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열기와 폭발적인 돼지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왔다 왔다. 와, 되게 맛있게 생겼다. 참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건마늘을 뿌신 거야. 냄새.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리고 국물이 생각보다 좀 맑은 느낌? 국자야 숟가락이 싶을 정도로 기념품으로 이 숟가락을 갖고 싶네요. 라면은 국물부터 먹어. 와, 겁나 맛있다. 마늘 있는 부분도 한번 퍼가지고. 돼지국밥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맑기 때문에. 맑은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마늘 포인트. 이게 보통이 아니네. 마늘이 생마늘이 아니라서 구운 마늘이라서 감칠맛이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더 올렸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호적 등록을 한 사람이면 이 맛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매운 버전 가보겠습니다. 국물 색깔이 약간 진짜 무슨 라면? 아, 진짜 고추장 뿌렸나봐. 빨간 된장이 이겠지만 진짜 고추장을 뿌린 것 같은 맛이라서 찌개 그 맛 있죠? 애호병 먹는 고추장찌개. 그 맛이 가미된 느낌? 엄청 맛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나보다. 이런 애가 좀 없다. 이거는 정말 훌륭한 라면이다. 가장 매운맛인데도 신라면보단 아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고추와 마늘 들어가 있어서 칼칼한 국물이 너무 맛있고 마늘로 시작해서 마늘로 끝나는 마늘의 역할이 엄청나네요. 그냥 이 라면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느끼지만 이 숟가락 너무 갖고 싶네요. 딱 제 입에 맞춤입니다. 사이드로 차슈덮밥을 시켰는데요. 고기를 끓이고 썰면서 자투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조각들을 참 스마트하게 상품화했더라고요. 장조림 계란밥 같은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에 마늘 토핑을 검색해보니까 튀김 마늘 칩, 마늘 파우더, 마늘 기름 등을 비법으로 섞은 거래요. 라멘은 단연 국물이 중심인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토핑으로도 판을 뒤집을 수 있구나. 많이 배우면서 대만족한 한 끼였습니다. 다음 라멘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맛간을 이용해서 규동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강 메가 아까 규동이란 메뉴로 이 지역을 넘어 규슈 전체를 대표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이 역시 오픈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먼저 온 규동 헌터들의 자동차가 즐비했고요. 저는 넘버 4 대기 순번호를 받았어요. 오픈 시간에 다시 오니까 30팀 가까이 대기하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첫 판으로 홀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규가 빨간소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누룽소랑 비슷해 보이는데 여긴 빨갛다 부르네요. 이 식당도 맛집 특 단일 메뉴입니다. 메가 아까 규동 또는 일반 아까 규동 사이즈만 고르면 돼요.
오, 맛있어 보이네요. 계란이 엄청나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제대로 익혔어요. 보니까 딱 봐도 레어입니다. 빨간 소스가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 일반 사이즈도 비주얼 나쁘지 않죠? 근데 메가는 2300엔, 일반은 1900엔으로 메가 먹는 게 가성비 훨씬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고기를 한 점 풍성하게 먹어보고 맛소금을 시계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감칠맛이 살아있네요. 이 고기 자체가 아주 질이 좋은 고기 느낌은 아닌데 한 2주 이상은 공들여서 숙성한 맛이 납니다. 이번에는 노른자 묻어있는 거 노른자가 진짜 맛있네. 시골에 좋은 계란을 받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이런 느낌으로 빨간 소스 합해지니까 맛에 빈틈이 없습니다. 되게 한국인 취향이에요. 찾아서 와서 먹을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기와 노른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맛, 분위기, 가성비 모두 참 좋았는데요. 저는요, 일본 덮밥 문화가 살짝 어색해요. 아직도 스테키동, 가치동, 텐동 뭐든 간에 밥 위에 얹지 말고 따로 그릇을 내주는 게 더 깨끗하고 덜 눅눅하지 않나요? 제가 세계 식문화를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겠죠. 아무튼 이번 구마모토 3부작의 마지막 식당으로 향합니다. 1957년에 창업한 구마모토 라멘의 상징 고쿠테이입니다. 일본의 맛집 사이트 타베로고 아시죠? 이곳이 구마모토 전체 라멘 중 별점 1위인 식당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자판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일본도 물가가 꽤 올라서 이런 유명 라멘집들은 한 그릇 1000엔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로 쫙 주문해봤고요. 오픈과 점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평일 3시 정각에 왔더니 한산하더라고요. 이곳 역시 주방은 가운데 아일랜드가 있을 정도로 넓었어요. 뽀얀 육수가 팔팔 끓고 있는데 이게 작업이 끝난 건지 아쉽게도 뼈 같은 내용물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나마비로 한 잔 때리고 시작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본의 맛이다. 이것이 바로 고쿠테이의 타마고 1위 라멘입니다. 완숙도 반숙도 아니고 생 노른자가 두 개. 이 비주얼에 홀려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까 구마모토 라멘의 특징이 돼지 육수 더하기 닭 육수 더하기 마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요한 마늘을 넣는 방식이 두 파로 나뉘는데요. 아까처럼 마늘 후레이크를 뿌리는 방식과 보시는 것처럼 흑마늘 기름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흑마늘 만드는 게 찌고 말리고 최소 2주 걸려요. 당연히 그만큼 비싸거든요. 그 귀한 것이 어떻게 국물을 바꿔놨을까요?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국물부터. 여기 이렇게 흑마늘이 떠 있어요. 와, 역대급이 역대급. 좀 중면 스타일이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면입니다. 와, 그냥 미쳤다 여기. 한국 분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괜찮은데? 정말 대추천할 만하라면. 어우, 쿠마모토 특유의 약간 맑은 돈코츠인데 꾸덕꾸덕하지만 않다 뿐이지 맛은 충분히 깊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랑 감칠맛이 아주 좀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흑마늘이 뛰어놀 수 있어요. 이 집은 이 콩나물의 존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해장의 느낌도 나고 식감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죠. 노른자를 그대로 먹으면 좋아요. 맛있다. 노른자 볶음 국물. 노른자 볶음 색깔이 바뀌었다. 이것까지 계산해서 맑고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이 확 올라오네요. 한 그릇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그렇지.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돼야 전국 배달하는 라면이 되는 거네요. 흑마늘이 참 맛있네요. 꼭진하고 느끼하게 가도
결국 흑마늘이 다 정리를 하네요. 흑마늘이 살짝 시큼한 단맛이 납니다. 이 국물이 돼지육수의 기본적인 느끼함에 노른자의 녹진함까지 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 실타래를 흑마늘이 다 풀더라고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실 구마모토 라멘을 촬영하는 게 괜찮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일본 3대 라멘이 하카타, 삿포로, 기타카타잖아요. 이런 라멘 근본 도시나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구마모토 라멘은 심각하게 맛있었어요. 마늘 라멘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본은 매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내년쯤에 다른 지역의 고기 요리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구마모토 말고기나 센다이 우설 같은 일본의 지역 육식 특산물 댓글 남겨주시면 전부 읽어보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11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